저랑 함께 개벽 꼭 해보시죠. 지금 개벽은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 2년 가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부터 해서 개벽을 시작으로 봐요. 이번 개벽은 시작됐다. 코로나 때 우리 톡톡을 열었죠. 개벽을 이제 코로나 물 들어왔을 때 정토를 확장하자라고 확신해서 지금 톡톡을 열고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도가니 깔고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토를 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펴는 것보다 먼저가 사이버 세계에서 정토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특히나 현실보다 메타버스가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도가를 까면서 새하늘 새 땅을 새 문명을 체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개벽을 준비해 가는 거. 지금 현재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프로 개벽러, 기승전 개벽이죠. 저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토를 확장하세요. 사이버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정토를 확장합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몰겐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육바라밀로 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부터 실천하면서 퍼뜨립시다. 여기 중생계 대표 철부지들 모이셨죠? 예. 짱짱합니다, 정토. 중생 대표들 모이셨다고 봐요. 여러분들을 엄청난 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인 후보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생이어야 돼요. 왜? 중생이 최고의 도인 후보생이에요. 중생 외에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한 중생이셔야 돼요. 희노애락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들. 맞죠? 중생들만 모았는데 맞죠?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세요. 중생 대표 철부지들. 내가 중생이라면 좀 잘하지. 여러분 잘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 왜 못하시는 거에 목숨을 거세요? 잘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대표 중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세요. 대표 중생들이 할 만한 것만 제가 하자고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몰겐자. 죽기 싫으면 해야 돼요. 몰겐자. 죽겠으니까 해야 돼요. 왜 대표 중생들은 삶이 항상 힘들거든요. 위기에 서 있고. 항상 위기에. 위기의 보살들이시죠. 위기의 중생들이시죠. 그 희노애락이 요동하는 그 가운데가 우리가 돌을 닦을 때예요. 거기서 몰겐자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나오시죠. 훌륭한 보살이시고. 보살들이 뭔가 지들은 뭐가 이렇게 아무 무슨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꾸 글을 남기고 강의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로 살면 삶에 어떤 풍파도 없고 나와남도 없고 뭐그 세계에서는 모든 게다 순조롭고 뭐 순경 역경도 없고 대도하는 소리 합니다. 그 중생 아닌 것들은 빠지라고 하세요. 우리 개벽하는데 우리 돗닦는데 중생 아닌 것들은 좀 빠져라. 입좀 다물고 아닥하고 있어라. 중생들 돗닦는데 까불지 마라. 중생 삶이 니들이 뭔지는 아냐? 중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냐? 거기서 살아나오는 법을 얘기할 사람들 모여. 그게 실전 보살도입니다. 그게 앞으로 인류를 개벽으로 이끌 정신문명의 핵이에요. 계정에 닦아서 고요하게 맑은 마음 먹고 늘 올바른 선택만 하고 늘 바른 행동만 하면 여래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되시면. 벌써 뭐가 배제되는지 아세요? 중생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중생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으면서 중생을 개벽으로 이끌겠대요. 말이 어떤 속성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 조련할 수 있대요, 자기들이. 그 말을 어떻게 조련해요? 말은 잘 달리고 역경도 이겨내고 잘 뛰면서 뭐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달리면 됩니다. 뭔 말을 보대요? 그런 사람들이 육군에서 온 함정이 오면요, 미치게 자빠집니다. 함정 비슷한 거에 다 빠져요. 글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철저한 중생으로 사셨죠? 자, 이제 이그 중생성의 베이스를 두고 이제 진흙탕 체험하셨으니까 연꽃만 피우면 돼요. 진흙탕에 피어요, 연꽃은. 그 중생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중생성에 육바라밀을 집어넣어가지고 몰겐자를 집어넣어서 보살도에 연꽃을 피울 건지 이것만 연구하세요. 나 중생이야.
뭐 어쩌라고 이러고 시작하세요. 아니 하늘이 사르란 대로 희노애락 탐진치 다 부리면서 살았어요. 왜 지랄이야 나한테. 근데 살아보니까 하늘이 이렇게만 살으라고 한것 같지가 않아. 내 안에서 육바라밀 본성도 꺼내쓰라는 것 같아. 그게 연꽃 피우는 법이야. 진흙탕은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제 연꽃만 피우면 돼. 오케이.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우지. 진흙탕 아닌 데서 연꽃이 어떻게 펴? 일단 기반은 갖췄어, 내가. 기반은 갖췄어. 탐진치를 내가 만들었어요. 하늘이 줬지. 제가 한번 살아봤더니 내가, 아, 좀못쓸 부분이 있더라고. 탐진치 해봤는데, 좀 부작용도 있고, 좀 문제가 있더만. 경영을 좀 해야겠더만. 그게 이제 보살돈. 경영을 좀 해야겠더만. 되셨어요? 이게 화엄 세상이고, 미륵 세상이고, 용화 세상이고, 지상 천국이고, 지상 정토지. 상상 속의 천국 정토? 아주 무슨, 고리타분한 어떤 찌질이들의 모임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아, 뭐 등신도 그런 상등신이 없다 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고, 저기, 정토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천국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찬송가만 하루 종일 부르고 싶으세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말도 아닌 거죠. 중생성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봤죠? 그런 게 아니다. 중생은 항상 풍파 속에 살아가는 게 중생성이다. 그 중생성 경영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다. 실증해 보여라. 실증해 보여라. 카르마에 바람 불면 여러분 미치게 날아가요. 자빠져요. 여러분 지금 오늘 평안하신 거는 오늘 그런 일안 겪으셔서요. 오늘 차 타고 오시다가 한분 정도 있을걸요? 옆에 가다 보면 차 사고 난 차. 아유, 저 오늘 얼마나 속 시끄러울까 하면서 오지 않으세요? 내일 아니라 다행이다. 오늘 마침 여러분한테 그 사고가 안 일어나서 오늘 편안하신 거예요. 드라마라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났으면 오늘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게 복불복 같으세요?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인과에 맞게 찾아옵니다. 항상 기본기 충실하시고 마음 잘 닦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정토 생활 되세요.